하늘 아래로 슬퍼하셨습니다. 어디서? 저 맨 여기서.
환경에서 지는 일이 참 있어요. 돈 다 퍼다 다 주고 있어요. 결과를 봐야 인정되구나.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 돈 있으면 쉬운 일 드리세요. 쉬운 일 정확히 다 쓰실 거니까. 누굴 유일하게 위하여가 나와요. 돌아가시고 십자가 지시고 한 시간 쓰시고 깨어나 주시고 피 땀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마지막을 위해서 먼저 나 너를 위해서 고통받고 있어 그런 생각 하던 마음 하늘이 끝났어요. 거기서 우리는 기쁘게 생각하셨어. 좀 신나게 살아봐. 네가 태어난 이유야. 꽃 좀 피워봐. 노래 좀 해. 보험도 시원하게 좋네. 예를이야 나도 사랑한다.
그는 광고에 그대에게 있더라 하시면 주의를 구하는 기쁨이 됐기 때문에 적당히 오버했습니다. 가만히 놔두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충만한 저를 새벽 4시에 깨우셔서 살짝 해서 광고에서 내려서 해장도 지정해도 해장국 좀 있어서 먹고 또 마시는 걸 했습니다. 앵벌복으로 저는 동남아에서 다니지만 이번은 뉴욕, 라이언, 아일랜드,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갈 예정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저의 보시죠 때문에 버전으로 보이시지만 이재석 남자신이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앵콜이 안 나왔으면 제가 잘 봤는데 여기 약간 사무실에서 한번 맞춰봤는데 우리 봉헌이라는 곡이네요. 봉헌이라는 곡이고 현빈님께서 예전에 발표를 하셨던 우리 들으면 아실 겁니다. 우리 가톨릭이 굉장히 유명한 생활상가인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쁘게 봉헌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 생각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으로 이번 시간 앞에 주신 신성 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이름을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선교조 성부
우리가 마치면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